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강남구에서 활기찬 일상을 이어가는 강남구민을 만나보는 시간, 강남에 산다. 오늘은 역동적인 수업으로 매일매일 젊음을 갱신하고 있다는 역삼이문화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매일 5시만 되면 역삼이문화센터 3층에서는 신나는 라틴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요. 라틴 음악과 중독성 강한 운동의 만남, 역삼이문화센터의 줌바댄스 수업은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줌바댄스, 혹시 줌바댄스는 아니겠죠? 네, 줌바댄스는 원래 시초는 베토 페레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라틴 음악과 그리고 에어로빅처럼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기반으로 라틴 댄스를 기반으로 피트니스가 접목된 운동입니다. 쉽게 할 수 있고 따라 할 수 있고 안무를 외우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주인 에어로빅과는 달리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병행되는 전신 운동인 줌바 댄스.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데도 효과적인데요. 강사님의 손짓과 몸짓을 보고 라틴 음악에 맞춰 무아지경으로 따라추는 회원들. 동작의 정확성보다는 그저 리듬에 몸을 맡기고 즐기는 모습입니다. 줌바 댄스 후렴은 첫째도 즐겁고 둘째도 즐겁고 셋째도 즐겁고 그게 제일 좋은 점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한 시간 내 시작해서 끝나면은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줌바라고 생각해요. 모션 같은 거를 외우지 않아도 선생님하고 같이 움직이고 감정적으로 교류가 되고 그러면 너무 즐거워요. 끝나는 시간이 너무 아쉽고 그러거든요. 즐겁습니다. 몸을 흔들면 흔들수록 나이가 어려진다. 라틴 음악에 몸을 맡기는 역삼이문화센터의 줌바 댄스 수업. 이번 주말에는 흔들흔들 줌바 댄스 어떠실까요?